현대제철 2022 WK리그 14라운드 세종스포츠토토와 인천현대제철의 맞대결 세종중앙공원 경기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금호섭입니다. 홈팀 세종은 현재 리그 7위, 그리고 원정팀 인천은 리그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팀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세종스포츠토토입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강가희 골키퍼, 안혜인, 백은미, 선수현, 박성란, 광민영, 오연희, 김수진, 마가이아, 김성미, 조미진이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인천현대제철의 11명도 소개해드리죠. 김은숙 감독이 지휘봉을 들고 있습니다. 김정미 골키퍼, 이덕주, 홍혜지, 윤혜인, 김혜리, 임선주, 장창, 이세은, 엔게샤, 박희영, 강채림이 선발 출전합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노란 색상이 세종스포츠토토, 화면 왼쪽에 파란 색상이 인천현대제철입니다. 또는 뭐 가까운 쪽, 중원 쪽에 기다리고 있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바로 연결시켜줬죠. 잡았고요. 빙글 돌면서 이덕주 좌측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크로스, 아하 정확도가 조금 아쉬웠고요. 세종의 역습 마가이아 잡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엔게샤 원터치로 안혜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대로를 바스테요. 세컨볼! 창창이 팀에게 선제골을 안겨줍니다. 스코어 1대 0. 아, 방금은 강가희 골키퍼의 1차적인 선방이 있었습니다만 세컨볼을 향해서는 어쩔 수 없었고요. 장창이 위치를 잘 잡고 있었던 것 바로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앞서 인천이 세종의 역습을 끊어낸 이후에 자신들의 공격권을 잘 살려냈었는데요. 첫 번째 슈팅도 원체 임팩트가 강하게 실렸었기 때문에 강가희 골키퍼의 선방이 빛났던 장면이었거든요. 하지만 야, 2차적인 세컨볼 찬스는 이 강가희 골키퍼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터치로 가져오는 김성미, 박스 바깥쪽 벗어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됐어요. 마가이아 탈압박 성공. 밀어줬고요. 패스는 받았습니다. 탈압박 다시 한번 받은 마가이아. 좌측에 김성미, 접는 것 좋았고요. 그대로 오른발 가마차기가 들어가는데요. 그대로 골대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김성미의 슈팅. 원투패스.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세종의 공격 역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프라인 넘어왔고요. 센터 쪽.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벌려줬어요. 박스 안쪽까지. 그리고 오른발 마무리. 김정미의 세이브. 마가이아 슈팅. 임선주가 막아냅니다. 한번 내줬는데요. 네, 내줬던 것이 동료에게 연결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한 끝에서의 마무리가 계속해서 세종은 조금 아쉬움이 남고 있는데요. 인천의 역습입니다. 엔게샤가 한 번에 오른쪽으로 강채림. 수비와 1대1. 그대로 오른발 마무리까지 임팩트 실리지 않으면서 강가희 골키퍼 잡아냅니다. 강채림의 슈팅. 헤더 뒤로 빠지는데요. 발로 툭. 좌측으로 벌립니다. 광민영 크로스 살짝 굴절. 빠졌는데요. 네, 지금도 인천이 수비 집중력을 박스 안쪽에서 가져갔습니다. 마가이아가 건드린 공. 마가이아 잡았어요. 그대로 왼발 마무리까지. 하지만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마가이아. 지금은 광민영의 또 수비 집중력이 한 차례 돋보였습니다. 패스 연결이 됐고요. 마가이아 직접 측면을 한번 찢어봅니다. 마가이아 속도 살려서 박스 근처까지 나왔고요. 한번 접고 뒤쪽에 조미진. 오른발 마무리가 한번 들어갔는데요. 거리가 조금 멀었습니다. 오연희의 슈팅. 현대제철 2022 WK리그 14라운드 세종스포츠토토와 인천현대제철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0대1로 원정팀 인천이 한 점 앞서 나갑니다. 오른쪽입니다. 크로스 올라갔고요. 안혜인 컷. 지금 따냈어요. 위험지역에서 공격 이어나가 봅니다. 이덕주 받았고요. 박수 그대로 왼발세.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너무나 아쉬운 기회 장창이 놓칩니다.
세종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벌립니다. 조민아 한 번의 로빙 패스 떨궈졌고요. 그대로의 마감을 해요.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조미진의 슈팅. 지금도 이제 네 끊어냈습니다. 바로 인천의 공격이죠. 오른발 마무리까지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최유정의 슈팅. 수비 두 명 사이 빠져나와 보고 있는데요. 연결은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네, 이제 협력 수비 성공한 세종. 밀려 넘어졌지만 어드밴티지가 주어집니다. 반대쪽이에요. 강채림 한번 잡았고요. 아크 정면 최유정 그대로 오른발 최유정입니다. 스코어 0-2까지 벌어집니다. 지금은 강채림이 왼쪽에서 잡고 아크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최유정을 너무나 잘 바라봤고요. 최유정이 이렇게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는 0-2까지 벌어지면서 인천이 오늘 경기 자신들이 목표로 했었던 다득점 승리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과 동시에 세종 스포츠 토토에서 교체가 들어갔습니다. 9번 마가이아가 나오고요. 77번 윤다경이 들어옵니다. 세종의 프리킥입니다. 오른발로 휘어 들어가는데요. 빠졌어요. 왼발입니다. 이 슈팅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김수진. 오늘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이 조금 주된 컨셉으로 보이는데 잘 차줬어요. 왼쪽에서 최유정 공간 많습니다. 한번 접어냈고요. 공 여전히 최유정이 가지고 있어요. 그 정면 오른발 가마차게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최유정. 세종의 프리킥 올라갑니다. 짧게 갔는데요. 건드려줬고요. 그대로 오른발 마무리에 높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벗어납니다. 조미진. 올라갑니다. 이거 골대 맞았어요. 오른발 마무리까지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오현희의 슈팅. 그리고 방금은 이 조민아의 코너킥도 상당히 매섭게 들어갔습니다. 네, 넘어지면서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벌려주는 패스 막혔고요. 김성미가 다시 한번 따냅니다. 네,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바로 소유권이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인천입니다. 찔러 들어갔어요. 강채림이죠. 1-1인데요. 오른발 마무리! 강채림 이런 거 놓치지 않습니다. 스코어 0-3까지 벌어집니다. 방금은 강채림 선수가 받기 이전에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그 스루 패스가 너무나 깔끔했고요. 강채림의 퍼스트 터치 좋았고요. 그대로 골문 왼쪽을 바라봤었던 강채림의 마무리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스코어는 0-3. 인천 현대제철이 스코어 차를 3점 차까지 벌려냈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4라운드 세종 스포츠 토토와 인천 현대제철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0-3으로 원정팀 인천 현대제철이 이겼습니다.